안녕하세요. 집준수입니다. 집준수입니다. 야, 집준수면 안 돼. 이준수입니다, 인사해. 이준수입니다. 브이. 세게. 세게. 언제 돈 빌렸어? 다 써. 주워. 주워, 일단. 아, 갚을 돈이 있다고 들었어요. 진짜로? 그 백종 언니 선물해 주신 칼감이요. 아, 칼! 칼? 아, 아빠가 달라고 그랬어. 아, 그래? 네. 아, 칼값을 갚으려고. 칼값을 돌려드려야 된다고. 야, 칼 잘 쓰고 있냐? 네, 잘 쓰고 있어요. 준수가 뭐 그 볶음밥 같은 것도 잘하고. 아, 그랬어? 네. 귀여워. 아, 준수 칼질하는 게 나와, 어디? 유튜브에 올렸나 봐요. 오! 너 뭐야? 아, 요리에 관심이 있구나. 뭐야? 우와, 배속이야. 아, 배속이라도 그렇지, 야. 네. 어. 팀원. 팀원. 너 반말해도 돼. 앞으로 어디 가서 내 제자라고 얘기해. 어. 사이버 제자 중에 너 이 정도면 뭐. 아, 준수가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아빠는. 저요? 네. 커야죠. 더 커야지, 아직까지는. 네, 아직은 뭐. 좋아, 자기 좋아하는 일 아니지. 야, 왜 이렇게. 자기가 행복한 일 하면 되죠. 아, 진짜? 얘가 다른 건데 얘기가 다 진짜 행복한 거 해도 돼요, 아빠? 진짜 행복한 거 나 진짜 한다. 게임 얘기는 하지 마. 너 게임도 좋아하냐? 네. 게임 좋아할 나이죠. 무슨 게임 좋아해? 롤이랑 오버워치. 많이 따르겠는데, 우리 준수가 지금. 자기가 좋아하는 걸 지금 다 하고 계시는. 그래서 알아, 좀 붙어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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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아버지와 아들 같네. 팀원끼리는 비슷한 거예요. 맞아. 뭐 그 뻥을 보냐? 됐다. 맛있게나 먹었으면 좋겠다. 응. 뭐 그만 먹어, 밥 먹기 전에. 나 물 좋아해. 그래도 물 많이 먹으면 배불러지잖아. 어? 좋지. 어? 좋지. 좋다고? 전에 물배치를. 언제 물. 야, 너 언제 너 물배치를 그랬어? 아니, 막. 단에서 먹을 때. 아, 그 물을 많이 먹으면 이제 배가 불러지잖아.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음식들이 이제 적지, 배.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니까 좀, 너는 좀 그래야 돼. 물 넣어. 그래도 많이 먹으면 맛있게 먹어. 그래서 너 배가 이렇게 나오는 거야. 괜찮아. 위대해진다. 아니야. 위대한 이준수. 여름 방학에 할 거야. 우와, 나왔다. 우와, 많다. 우와, 이 대자예요? 아니, 소자예요. 소자. 네. 맛있게 드세요. 와. 소자요? 네. 저희 둘 나왔는데 소자 주시면 어떡해요? 그럼 이거 많네, 이것도? 아, 거짓말하지 마, 너. 많잖아, 이거. 이게 그거 아니야? 아구. 위. 위. 네. 아구 위인데 너 먹어볼 수 있어? 응. 하긴 너 뭐 순대 뭐 이런 거 들어간 고기도 먹잖아, 그지? 쫄쫄쫄아. 미식가해. 와. 미식가해. 아. 근데 먹방러들의 네. 기본 플레이죠. 네. 이게 보통 맛이래. 더 매운 맛도 있고 아주 매운 맛도 있고. 청양고추 같은 거 드세요? 매운맛. 한번 보여주겠다. 아이고. 잘 먹는다. 먹을 때 머리를 툭 박고 먹네. 먹방의 자세. 아. 근데 7살 때도 준수는 저랬었던 것 같아요. 와, 내 살아있는 빙어 초장 찍어 먹을 때 기절하는 줄 알았어. 와, 대박이야. 잘 먹네. 네. 어, 끄덕끄덕거려 하면서 계속 먹었어. 어떤 것 같아요, 지금? 맛있는데? 맛있어? 응. 오. 살코기는 살코기 부드러워서 부드러워. 뭐라고 하지? 부서져. 부서져? 응. 쫄깃쫄깃한 거 아니야? 너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마 또. 이런 거 이런 게 쫄깃쫄깃해. 이런 거? 응. 이게 약간
보통 더해서 더 매운맛 하면 고춧가루 넣으신 거죠? 네, 고춧가루로. 고춧가루 더 많이 넣고. 이거 지금 그건 보통 맛, 무슨 맛? 뭐 보통 맛이에요. 보통 맛이요. 말씀 없으면 보통으로 나가요, 기본. 전 좀 더 매운 거 좋아합니다. 밥도 좀 볶아주시나요? 네. 그럼 밥도 좀 볶아주세요. 하나 볶아드려요? 두 개? 두 개. 두 개. 네. 밥을 볶아 먹어야 맛있거든. 두꺼비면처럼. 그렇지. 김치도 넣고 볶으면 맛있긴 한데. 아니야, 우리 나가는 대로 해야 돼. 엄마, 그렇게 안 나가잖아. 응? 먹어보자. 이거 싱거우면 이거 좀 양념 덜어서 비벼서 먹고. 넌 밥, 볶음밥 바짝 그런 게 좋아? 아니면 그냥 이렇게 약간 물컹물컹한 게 좋아? 낙지 볶음밥처럼. 조금 아, 바삭하게? 어. 바닥이 약간 탄듯하게 막 그죠? 물론지. 긁어 먹을게. 물기 별로 없게 되죠? 너는 약간 막 바싹이 큰 거 좋아하지? 조금 더 태웠으면 좋겠어. 더 태웠으면 더 볶았으면 좋겠다? 그냥 비빔밥. 비빔밥 같았어. 응. 맛있게 먹었네, 준수야. 이빨에 고춧가루 불났어, 2층에 지금. 2층에 불났어. 봐봐, 이해해봐. 2층에 불났네. 아저씨 불났어, 2층에. 잘 먹었습니다. 배부르다. 배부르지? 응. 알았어. 아유, 잘 먹었습니다. 준수는 계속 먹어보면서 고개를 끄덕끄덕하면서 이렇게 계속 먹었거든요. 네. 왜 그랬던 거예요? 맛있으면. 맛있으면 계속 그래요? 아, 이게 습관적으로 그런 게 아니고 진짜 맛있을 때만. 그리고 다리 흔들어요. 아, 다리를 흔들어요. 아, 우리 대표님도 기분 좋고 맛있으면 다리를 많이 흔들어요. 네. 혹시 이러진 않아요? 이러진. 네. 어른들이 먹기에는 좀 짤 것 같아요. 아이들이 먹기에는 괜찮았어요? 어른들이 먹기에 짤 것 같으면 아이들이 먹기엔 더 짜지 않을까요? 아니, 짠 거 좋아해요. 짠 거 좋아해요. 네. 저 생각에는 제가 이제 선생님 수제자로서 좀 약간 좀 뭐랄까 약간 좀 가볍게 이렇게 좀 쫙 감칠맛 아... 막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약간 무거운 느낌. 아... 네. 좀 가벼워서 약간 매콤해도 땀이 살짝 약간 가벼운 땀이 날 정도인데 이거는 땀에 좀 뭔가 이렇게 눅눅한 땀이 날 것 같아요. 더 깊은 맛을 내려고 뭔가 좀 비법을 내가 몇 가지 전수해 준 게 있는데 그거를 혹시라도 좀 과하게 썼으면 그럴 수도 있어요. 하여튼 그거 있잖아요. 고춧가루도 약간 느낌에 그건 너 기가 막히게 맞추대. 약간 좀 오래된 고춧가루 쓴 것 같은 그런. 근데 뭐 섞었냐고 물어보는 건 잘했어. 아주 좋은 지적이야. 아, 그런 거를 제가 단연간 아궈찜을 먹어본 사람과 수준이 꽤 있습니다 지금. 그동안도. 네. 그리고 이제 볶음밥이. 볶음밥이. 뭐 우리한테 좀 금방 해주시려고 한 건지 몰라도 조금 더 이렇게 꼬들꼬들하게 볶음 얼마 좋았어. 조금 더 데웠으면 그죠. 미나를 좀 다 볶은 다음에. 약간 대꼬처럼 이렇게 좀 아삭아삭하게 볶음밥과 그다음에 미나리 아삭함을 같이 먹었는데 미나리와 밥을 같이 먹다 보니까 물기가 줄려면 계속 볶아야 되거든요.
그러면 미나리는 또 미나리도 숨이 죽고 그럼 나중에 미나리가 물컹물컹해진단 말이야. 그러면 좀 볶음밥이 정말 꼬들꼬들해지려면 내일까지 가야 돼요. 오늘 저녁에 솔루션은 직접 해도 될 것 같은데요. 예, 많이 합니다. 뭐 노리고 온 자리는 아닙니다. 예. 이건 뭐야. 갑자기 할 말 없습니다. 짝이 있어요. 네. 제가 여기 사인해 주세요. 사인? 아, 그러니까 준수가 사인이 있어요? 아까 뭐 사인해 주던데? 자기 이름 쓰는 거 좀. 아, 제 누나. 이름이 새록이야, 새록. 어떻게 사인해? 아이. 야, 똑같다. 그 시체도 똑같네. 뭐 멘트 써야지, 날짜. 그치, 끝. 이게 뭐예요? 이게 뭐야? 사인이에요. 날짜. 아니, 새록이 누나 이렇게 써요. 새록이 누나. 영어로 써줍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골목식당 미리 투어 연예인분들로 소녀시대 멤버 두 분이 오셨습니다. 유리 씨와 효연 씨 반갑습니다. 예. 음식에 대한 관심이 두 분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요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네, 지금 유리한 식탁이라고 저 유튜브에서 이제 사람들 초대해서 좀 좋은 레시피나 아니면 같이 나눴으면 하는 레시피들 좀 공유하는 그런 채널을 하고 있고 요리 너무 좋아해가지고 우리 유리 씨는 이 동네랑 좀 관련이 있죠? 아, 제가 또 마침 일산에서 오랫동안 좀 살았어요. 네, 초등학교 한 고학년 때부터 중학교, 고등학교를 일산에서 살아서 네, 애니콜 가가지고 뭐 애니콜 알고 있습니다. 애니콜. 그러면 이 지역 정서를 좀 잘 알죠. 알죠. 워낙 그저 해외 활동들을 많이 하셔가지고 그 외국 음식들도 많이 좀 자주 접하시는 편이잖아요, 그죠? 그럼요. 저는 우선 그 나라 가면 그 나라 현지 음식은 꼭 먹어봐야 된다는 주의여서 멤버들이 호텔에서 먹어도 저는 이제 매니저님하고 나가서 꼭 먹어보곤 했었어요. 향신료 같은 거 뭐 가리는 거 없어요, 향신료? 저는 향나는 음식들을 찾아다녀요. 오히려 좋아요. 오히려. 저는 그 샤프란 향 빼고는 다 먹을 수 있어요. 또 샤프란은 또 실패했어요. 샤프란 실패. 똥땡땡 실패. 샤프란 또 좋아요. 그런도 좋아. 어떻게 하네. 사람마다 이제 취향이 좀 다른 거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딱히 어려워하는 건 딱 똥양꿍만 어려웠고 그거 빼곤 다. 예. 마이알레 인싸라따라는 아십니까? 마이알레 인싸라따. 넌 알아? 몰라. 넘어가면 안 돼. 넘어가면 안 돼. 맛있는 드신다는데. 아니 있는 메뉴예요, 이름이. 참말이에요? 네, 있어요. 또 뭐 있지? 아니, 피칸테 폴로. 피칸테 폴로. 이런 거 아세요? 피칸테 폴로. 많이 가는데 모르겠는데. 모르겠죠. 원래 그런 메뉴를 팔았던 집인데 19,000원. 아이고. 19,000원이었어요. 풍동에서는. 벌써 바로. 풍동 모르는 얘기예요. 삼겹 깻잎 크림 파스타. 여기 마이알레 인싸라따가 이제 그렇게 된 겁니다. 아니 근데 여기서 그 가성비가 좋고 가격이 떨어지면 걱정되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재료의 퀄리티. 예, 그 부분도 굉장히 냉철한데. 예. 드라마 언제 끝나요? 저를 지금. 왜 그래요? 그러지 마요. 그러지 마요. 안 돼요. 별일 없을 거예요. 새록이 맞춰놓은 악력만 20개예요, 지금. 이거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긴가? 왠지 느낌이 여긴 것 같지? 아닌데? 아니야? 근데 겉에서 봤을 땐 파스타 집인지 잘 모르겠어. 그러겠다, 여기네. 푸시씨.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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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앉으면 될까요? 네네. 네. 무삼겹 깻잎 크림 파스타는 처음 먹는 것 같아. 나도. 근데 까르보나라 파스타 위에 보통 파슬리가 올라가잖아, 허브 종류로. 근데 파슬리가 없으면 깻잎을 넣기도 해. 그래. 정말 잘 어울리는. 실패 없는 조합인 거지. 우삼겹에 깻잎도 너무 원래 잘 어울리는 거고. 워낙 잘 어울리지. 너 원래 무슨 베이스 파스타 좋아해? 나 까르보나라를 너무 좋아하고 까르보나라를 내가 제일 자신 있게 만들었습니다. 지금 가격 이 가격은 근데 너무 괜찮아. 너무 많아. 너무 진짜 되게 접근하기 너무 쉽지. 편한 가격 된 것 같아. 그래도 이제 페사로니 아라비아따거든요.
아주 맛있게 드실 거예요. 오, 되게 예쁘다. 굿 아이디어. 나 이거 너무 맛있는데? 맛있어? 응. 너 스타일이야? 오, 좋다. 나는 그 토마토 베이스는 잘 안 시켜 먹는데. 맛있게. 애기들은 근데 좀 어려운 매콤함이야. 오, 약간 얼굴이 좀 화끈해질 정도 나는 매콤해요. 그 아주 맛있어. 오, 아라비아타 제대로 표현하는데. 양고추 까르보나라 나왔습니다. 아, 우와. 아, 이게 우리가 아는 기본 까르보나라. 까르보나라에 부추가 더 부추랑 이건 베이컨인가요? 네, 베이컨이에요. 베이컨을 이렇게 올려주셨는데 푸짐하게 올려주셨다. 나 먼저 해? 응. 너 줄까? 아니, 내가 갖고 올게. 너 스타일대로 덜어. 와, 근데 베이컨의 굽기가 되게 신기하네. 살짝 구워준 느낌이에요. 네, 오븐에. 오븐에 구워주셨구나. 이것도 막 느끼하지 않은데? 어, 그렇다. 약간 알싸한 맛이 느껴져. 그치? 그래서 그 느끼함을 좀 잡아주나 봐. 원래 이 메뉴도 있었던 거예요? 그 메뉴는 없었고요. 비슷한 게 이제 이태리 까르보나라라고 해서 되게 꾸덕한 그런 느낌의. 꾸덕하게. 그럼 이태리 까르보나라 하실 때는 그냥 계란 노른자만 넣어서. 네, 노른자하고 베이컨으로 했었는데. 구워서 기름에 그냥 네. 튀기듯이. 그것도 이렇게 오븐. 네, 근데 형태는 조금 길게 해서 긴 형태로 해서 여러 가닥으로 해서 같이 드렸고요. 부추가 좀 길게 느껴지는 느낌? 부추가요? 사실 제가 느끼기에는 베이컨도 좀 크기가 좀 크다라고 느껴져가지고 전반적인 양의 밸런스는 좋은데 이게 사실 파스타를 이 부추의 형태가 무너지는 게 아니잖아요. 네. 형태가 자른 형태대로 그대로 입에 들어가거나 뭐 조리를 해서 얘가 뭐 흐물흐물해지거나 그러지 않으니까 뭐 부추가 막 입에 여기 찔리고 자르고 막 이렇게 돼서 여자분들이 혹시 좋아하면 조금만 이 간격 길이를 조금만 좁게 해주시면 좋겠다. 나라면 아마 제가 요리를 해서 메뉴를 낸다면 근데 뭘까? 여기서 지금 이 식감 중에 크리스피한 식감이 없어서 아쉬운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까. 근데 그 크리스피한 식감을 보통은 베이컨이 잡아주죠. 네, 맞아요. 바삭바삭하게 생 베이컨 같은 식감이어가지고 이걸 어떻게 크리스피한 걸 좀 넣으면 좋을까라는 저는 개인적인 어떤 의견, 아이디어가 좀 생각나고 있었어요. 우삼겹 깻잎 크림 파스타 드디어. 이게 메인일 것 같아. 일단 플레이팅 너무 정갈하고 예쁘고 맛있어 보인다. 되게 그치? 푸짐해 보이네. 맛있어? 와. 너무 맛있어. 어때?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는데 이거? 와우. 와, 진짜 맛있어. 이 깻잎이랑 근데 너무 잘 어울린다. 와, 진짜 동서양의 정확한 밸런스를 얘가 다 맞춰놓은 음식 같아. 소스의 전도가 너무 좋아. 그래서 여기에 리조또도 만들고 싶다. 밥 넣어가지고. 난 고기가 들어가면 살짝 이 고기 냄새가 날까 봐 걱정했는데 하나도 안 나. 난 이건 매일매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진짜? 하나도 안 느껴지? 하나도 안 느껴. 하나, 둘, 셋. 짠! 아이고, 저희 뭘 것 같아요, 사장님? 네. 우삼겹 같을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정답! 우삼겹. 그럼 우리 2번, 3번이 다르네. 오, 너는 페퍼로니가 왜 3이야? 우선 페퍼로니도 맛있는데 그 전에 이 베이컨의 크기와 이 그 약간 식감 말했을 때 난 그 부추가 그 식감을 채워준다고 생각했어. 진짜? 그래서 씹을 때 그 부추가 계속 씹히고 맞아. 그 끝에 이 쌉싸름한 향 나는 게 너무 좋았어. 맞아. 계속 느끼하지만 않아.